방패 여러분,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. 오늘은요, 바디턴 스윙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에요. 그 큰 근육을 이용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, 혹은 조금 더 비거리를 내고 싶고 조금 더 탄탄한 스윙으로 거듭나고 싶지만 사실 내 스윙도 잘 모르고 있다는 분들은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시리즈를 잘 따라오신다면 분명히 해답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바디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텐데요.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헤드부터 시작이 되는 스윙도 있어요. 헤드를 테이크어웨이를 시작해요. 그 다음에 코킹 들어가요. 최대한 다리와 복부 쪽은 가만히 묶어두고 일단 어깨를 많이 돌렸다가 그 다음에 상체가 먼저 스타트가 하고 그 다음에 배, 그 다음에 골반, 그 다음에 무릎이 따라 들어오는 그 순으로 가는 게 있고, 반대로 코어로서 힘을 툭 먼저 시작을 해서 거의 상하체가 동시에 우양우 된 다음에 이 코일링이 되는 힘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가슴이 돌고 다 따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헤드가 약간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역순으로 되는 또 스윙이 있는데요. 이런 스윙이 바디턴 스윙에 가깝다라고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어떤 게 맞는 건가요?는 없어요. 근데 우리가 그건 알아야 돼요. 바디턴 스윙을 하려면 등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. 이 섹시한 등이 꼭 필요한 게 바디턴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몸통으로서 에너지를 끌어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몸이 딱 정렬되어 있거나 긴장감이 있거나 힘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디턴 스윙이 굉장히 어렵고 또 팔과 몸의 싱크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손으로서의 보완 동작이 강해져요.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손으로서 스타트가 되는 이런 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, 그래야지만 손의 보완 동작을 만들기가 꽤 쉽습니다. 하지만 바디턴 스윙은 조금 더 강력한 코일링에서 비롯되는 스윙이기 때문에 등 쪽이 많이 갖춰지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그러면 갖춰진 등은 어떤 것이냐? 아마 그것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 바디턴 시리즈 1탄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냐면요, 기본적으로 견갑골이, 날개죽지가 뒤로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. 뭐냐면 라운드 숄더가 심하거나 턱걸이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. 골프에는 턱걸이가 굉장히 상극이에요, 여러분. 그거 아시나요? 견갑골을 다 낮춘 상태에서 팔 힘으로만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다면 하셔도 되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보통 이 등과 이 견갑근을 위로 올리는 힘에서 올라가게 되는데, 그래서 등의 근육이 발달이 많이 되죠. 근데 이거는 견갑골을 들기 때문에 들린 상태에서 시작이 되고 라운드 숄더가 약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이쪽이 많이 이렇게 올라타서 들리게 되어 있어요. 어깨를 뒤로 넘기는 이 각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꿀팁, 양손바닥을 펴세요. 앞으로 올랐다가 뒤로 이렇게 내리면서 어깨를 뒤로 끌어내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둘, 셋, 이렇게 계속 넘겨주세요. 이건 이렇게 내려가고 흉곽은 닫히고, 그 다음에 견갑골 뒤에를 이렇게 내려주는 견갑 하근 쪽이 있어요. 견갑골 탁 밑으로 내리고 붙들고 메고 있어야 돼요. 좌우로도 이렇게 딱 모아져서 붙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. 그래서 붙고 밑으로 쭉 끌어내린 상태. 이 상태에서 이 갈비뼈는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딱 붙들어 매는, 이 정도의 몸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자연스럽게 코어도 당겨지면서 내가 바디턴을 할 수 있는 몸의 준비가 됩니다. 근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풀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렇죠? 자, 그래서 바디턴을 할 때는 먼저 이 몸통을 유지하셔야 되는데,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 많이 주세요. 만큼 주세요. 밥을 많이 주세요. 많이 밥 주세요. 이런 느낌으로 뒤로 어깨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중지를 밑으로 내리면서 어깨를 같이 쭉 내리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정수리는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이 로켓 발사되는 것처럼 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옆면에서 봤을 때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만 흉곽도 다치고 섹시한 등이 만들어지면서 바디턴을 하실 수 있는 준비 자세가 갖추게 됩니다. 한 3분 정도를 유지를 하신다면 이 견갑근을 끌어내리는 요 느낌의
근육의 활성화가 오면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도 이제 바디턴을 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완성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하는 거는 어깨를 뒤로 열어주는 이런 연습, 그 다음에 손가락 중재를 밑으로 쭉 끌어내리면서 정수리는 하늘로 올리는 이 연습, 몸의 어떤 일체감과 긴장감을 느끼시고 거기에서 셋업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견갑골이 뒤로 이렇게 빼고 있으면 팔이 정말 자유롭게 돼도 아무런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아요. 정말 휘청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버스윙이 강하신 분들은 견갑골이 뒤로 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. 항상 가만히 주세요. 한 느낌으로 내리 쭉쭉쭉쭉 내리고 흉곽은 닫고 갈비뼈 닫고 이 상태에서 목을 위로 쭉 뺀 상태에서 어드레스 셋업 하시면 코어부터 등 뒤쪽까지 쭉 펴진 느낌, 코어는 긴장감이 있을 거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게 쭉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을 유지하면서 백스윙 천천히 들어보시면 코어힐링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백스윙 때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분리되지 않는 일체감이 있는 턴 동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쭉 끌어내리고 이런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의 바디턴 첫 번째는 정말 지루하실 수 있었지만 꼭 필요한 동작입니다.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디턴에 관련한 레슨을 많이 찾아보셔도 일단 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현해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많은 제약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바디턴 할 때 어드레스는 꼭 이렇게 쓰셔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백스윙 탑 들어갈 때 어깨가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서 팔이 올라가는 느낌인 거. 그래야지만 제약이 딱 생기면서 나의 어떤 팔이 좀 절제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거. 자, 요거까지 1편이었습니다. 다음 2편부터는 상체 돌리는 거 알려드릴게요. 자, 바디턴 스윙 화이팅! 강표 여러분 끝까지 팔로우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.